선수들한테 얘기해서 니네들이 원하는 걸 틀어라. 아. 뭐 한국 노래 듣고 싶으면 한국 노래도 괜찮다. 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노래. 아 K-POP도 유명하니까. 네, 아, 유명하니까. 아. 네. 뭘 가장 좋아하던 거요? 뭐 BTS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올해도 베트남에는 쌀딩크 열풍이 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동남아시안 게임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건데요. 최근 1년 만에 귀국해서 여기저기 미디어에도 나오고 있는데 아, 박항서 감독 정말 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한 마음을 막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국 기자님도 그렇죠. 네, 저도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딘가 후련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두 대표팀을 맡다가 그중에 23세 이하 대표팀을 오늘 초대하는 이 특별한 분한테 넘겨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2의 쌀딩크가 돼서 또다시 베트남을 들썩이게 할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이분 상당히 궁금하던 차에 아주 잘 됐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출발!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을 맡고 있는 공호균 감독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베트남 23세 축구대표팀을 맡고 있는 공호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축구 라이선스 취득 문제로 잠시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처음 감독 맡았는데 좀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를 맡았습니다. 좀 아직은 좀 얼떨떨하실 것 같아요. 감독이라고 해서 뭐 부담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박항서 감독님이 잘 해놓으셔갖고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박항서 감독 후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부담감은 더 클 것 같긴 해요. 부담감을 안 가지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부담감보다는 좀 즐기면서 자신 있게 하려고 초과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방탄조끼도 입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해야 본전인 싸움이잖아요. 아, 지금 근데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사실 뭐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 제 이제 표정이나 얼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들이 금방 또 알아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최대한 숨기려고 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 박항서라고 불리는 공호균 감독 추갈못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영의 프로필. 1997년 K리그 대전에서 데뷔해서 경남FC에서 활약, 2009년 호주 선샤인 코스트 FC에서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2017년 신태용 감독을 보좌해서 20세 이하 대표팀 코치를 맡으면서 피파 월드컵 16강 진출에 이바지했고요. 23세 이하 대표팀 코치를 맡아 아시아 챔피언십 4위, 2018년 다시 정정용 감독이 지휘하는 20세 이하 대표팀 코치를 지내면서 무려 2019년 피파 월드컵 준우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해 코치 생활을 마치고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코치 탈출 올해 감독 데뷔. 아, 감독 생활 어떠신가요? 감독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뭐 포지션에서 코치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항상 준비를 해왔고 꿈꿔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감독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뭐 공균 감독하고 뭐 제가 경남 FC 감독할 때 뭐 제 선수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어봤고 감독 경험은 별로 없지만 한국의 전임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코치로서 역할 경험했다. 베트남 축구의 감독으로서 또 23세 감독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코치 생활했을 때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그 당시 때 일단 코치 생활할 때는요. 감독님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약간 좀 직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결정하기까지의 이제 감독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에 제가 플러스로 옵션을 많이 드리고 결정은 이제 감독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감독님 생각은 이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생각이 이러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저는 약간 직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감독님들이 좀 약간 피곤해 하셨어요. 그래도 막상 이제 감독이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첫 대회 한번 치러 보셨는데
그래도 아 해보니까 이거 실제로 감독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어 뭐 이런 것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코치 생활을 할 때는 이제 감독님들한테 그런 뭐 옵션이라든가 뭐 그 밖에 뭐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되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경기 중이라든가 경기 전에 뭐 모든 변수가 생기는 거에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코치 때보다는 좀 부담도 있고.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코치 생활 때는 옵션을 제시하다가 이제 감독이 돼서 직접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저도 그 코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봅니다. 저희 또 베트남 코치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희 또 한국의 코칭 스태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다 저는 수렴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도 제가 요청드린 게 베트남 코치님들을 무조건 제가 쓰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협회에서도 또 흔쾌히 또 좋은 선생님들을 또 해주셔갖고 저는 의견을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독으로서 데뷔전이 지난달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이었습니다. 여기서 조별리그 1승 2무를 기록해서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는데 우승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막혀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첫 대회 뭐 무사히 마친 것 같은데 뭐 자평하시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대회 일단은 뭐 저희가 8강에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우승팀한테 졌습니다. 네, 할 말이 있죠. 네, 우승팀한테 졌고 그 앞전에 이제 세 경기 뭐 태국, 그다음 대한민국, 이제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했는데 선수들하고 소집해서 훈련한 시간은 이제 불과 17일 정도 대회 포함해서 17일 정도였고요. 네, 그 안에서 선수들이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선수들이 더 많이 열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선수들이 제 마음을 잘 읽어줘서 아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선수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찬찬히 들여다보면 더 대단합니다. 조별리그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와 1대1로 비겼고요. 또 동남아 최강국 중 하나인 태국과도 비기고 8강에 진출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태국은 제가 3월에 이제 두바이컵 가서 그 팀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막상 저희랑 할 때는 선수랑 감독이랑 다 바뀌어서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됐고 다음은 이제 한국인데 한국은 또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데인데 그 친구들이 뭐 길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보다는 좀 이 친구들을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좀 자신감도 또 같이 있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또 자원의 새로운 색깔을 좀 보여줬어요. 중요한 건 예선 통과했고 거기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비겼고 태국과 비겼고 동남아국의 말레이시아를 이기다는 것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 때문일까요? 베트남에서도 정말 많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베트남 말을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일단 뭐 잘 신문도 잘 못 보는 상황에서 대회를 끝나고 바로 한국에 교육대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뭐 주위에 계신 지인분들이 좀 많이 떴구나. 근데 어디가 떴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떴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아직 몸소 체험한 거는 우즈벡에서 하노이 들어올 때 공항에서 환대를 받아갖고 나갈 때랑 들어올 때랑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네네. 대회 개막 앞두고 부담감에 잠 못 잤다. 하나, 둘, 셋. 잘 잤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게 세 경기 다 이제 플랜을 갖고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전혀 아주 잠 잘 잤습니다. 자신감 빼고 시체죠. 그리고 이미 차기 감독으로서 코치에 합류를 해서 팀을 파악했다고 들었습니다. 박항서 감독한테 또 배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베트남 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의 선수들의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 상당히 많았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감독님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선수들 간의 이제 문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이 국기에 대한 설명도 감독님이 또 해주시고 그걸 또 선수들한테 또 너 알아? 몰라? 뭐 이런 선수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제가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항서 감독과는 지금 이제 감독 대 감독으로 만났는데 잠깐 옛날 얘기로 돌아가자면 선수 시절에 K리그 경남에서 네네. 박항서 감독이실 때 선수로 잠깐 네네. 인연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박항서 감독을 비교하자면 지금 베트남에서는 뭐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좀 많이 좀 달라지셨나요? 어떠신가요? 감독님 자체는 체중이 좀 부르신 거 외에는 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달라지신 거는 일단 한국에 계셨을 때는 뭐 주변에 이제 한국 코치님들이라든가 선수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통역이라는 부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감독님의 마음을 100%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되고 저도 걱정이 되고 이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안 섞이다 보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 또 감독님이 스스로 몸 개그도 하시면서 예, 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아, 뭐 저런 거는 상당히 저도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첫 지휘복을 잡은 대회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는데요. 여기에는 또 비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까 박항서 감독한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방법들을 또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훈련할 때는 선수들을 위해서 또 신나는 음악도 같이 듣고 또 항상 웃으면서 선수들, 코치들을 대했다고 들었어요. 훈련할 때 음악을 트는 거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했었고요. 제가 그 처음에 베트남에 가고 나서 생각해 놓은 게 큰 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베트남도 MZ 세대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 전에 제가 음악을 트는 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틀나요? 네. 신나는 거가 안 되면 제가 뭐라고 하죠? DJ 바꿔. 저희 이제 키트맨 그 하시는 분이 처음에 음악을 틀었는데 저희 나라 약간 트로트 자기 위주로 틀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선수들한테 얘기해서 니네들이 원하는 걸 틀어라. 아. 뭐 한국 노래 듣고 싶으면 한국 노래도 괜찮다. 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노래. 아, 케이팝도 유명합니다. 네, 아, 유명합니까? 아. 네. 뭘 가장 좋아하던 거요? 뭐, BTS 아니겠습니까? 예, 공 감독님이 잘 웃고 또 선수들과 이렇게 격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별명도 지어줬다고 그래요.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저는 그걸 확실히 못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팬들이 그렇게 네. 붙여줬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는 몰랐고요. 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그 정도까지, 그 제가 뭐 격이 없이 지냈다 뭐 그것도 사실 와전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편하게 그냥 대했던 게 아마 선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좋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별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무한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도 질문 한번 훅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국내에선 나도 히딩크가 들어가는 별명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좀 새로운 감독님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간 어떤 류의 별명을 좀 느낌의 별명을 좀 얻었으면? 제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건 아니고 네. 뭐 저 팬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공호균 감독의 선수 기용과 전략에 대해서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공호균표 축구 뭘까요? 저희 색깔은 노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플레이. 네, 저도 이제 라카룸에서 뭐 얘기하는 거는 놀아라, 놀다 와라, 신나게 놀다 와라. 너희들이 신나게 놀다 오면 나는 기분이 더 좋을 것이다. 뭐 공격 축구 뭐 다 그런 거 많았는데 그냥 신나는 축구네요. 네. 예.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놀다 와라. 잘 놀다 와. 끝나고 오면 잘 놀다 왔지? 네. 아, 그러면 그 선수들이 한국말로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대답은 한국말로 합니다. 또 감독, 박하성 감독님이 또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네. 이렇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베트남 선수들이랑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언어를 아직 완벽하게 말씀은 못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 선수들 이름부터 조금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지 궁금해요.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성, 이름 뭐 이렇게 있으면 하나만 딱 얘기해서 합니다. 먼저 반정이라는 친구가 두 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은 반정이라고 그러고 한 명은 그냥 쩡 이렇게 해서 분간을 해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반쩡이라고 그러고 너를 부를 땐 쩡이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급할 때는 뭐 다 반쩡하면 뭐 다 두 명이 동시에 볼 때도 있고 그래요. 네. 또 그런 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훈련과 경기에 좀 이제 잘할 수가 있는데 공 감독님 보시기에 이제 베트남 선수들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개선하면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느끼신 바 있을까요? 제가 경험할 때는
괜찮네. 이 정도였는데 제가 실상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재능은 이제 분명하게 있는데 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만들어주고 싶고 일단은 베트남 친구들이 신체 조건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작았다. 요즘에는 뭐 식사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체 조건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베트남도 이제 그런 편견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베트남은 향후 한 3, 4년 후에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가장 큰 대회는 잘 마쳤고요. 이제 다음 대회 또 언제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9월에 이제 항주 아시안 게임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그게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연기가 네. 됐기 때문에 올해 당장은 아마 큰 대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내년도에 아마 C게임이 다시 있을 것 같은데 5월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대회는 아마 제가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처음이자 이 마지막 대회를 선수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대회가 없는 거네요? 네네. 일단 23세 대회는 없고요. 박항서 감독님이 계속 A팀, A매치 대회도 있고 하니까. 이거 너무 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경기를 계속 보러 다녀야 되고 또 선수들도 소집을 해서 훈련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또 이제 돌아가서 협회랑 또 상의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대표 대표팀을 맡는 이제 박항서 감독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는 고홍규 감독 이 사이에 이제 소통이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잘 돼야 이제 두 대표팀 간의 시너지 효과도 날 거 아닙니까? 어린 선수들이 성인 대표팀으로 가고 동기부여도 될 테고. 근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서로 막 갈등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조정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우선은 항상 A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분명 뭐 제가 같이 했던 선수지만 감독님이 뭐 보고 싶으시면 또 데려가시면 또 그 다음 또 선수를 제가 또 찾으면 되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선순위는 A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치 생활하면서 좋은 감독님들 많이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신태용 감독, 그리고 네. 2018년에는 지금은 서울 이랜드 감독 맡고 있는 정정용 감독을 보좌하셨는데 두 감독의 특징이 좀 많이 다른 편인데 어떤 부분들을 이 감독들로부터 흡수를 좀 하셨나요? 일단은 좋은 것들은 제가 다 받은 것 같고요. 나쁜 거는 제가 두 가지도 받은 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님의 좋은 점들은 일단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선수들한테. 선수들한테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제가 아는 감독님들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단점이라 그러면 좀 빠른 결정으로 해서 좀 약간 미스테이크, 뭐 트릭 얘기도 나오시고 뭐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이제 감독님이 또 이제 워낙 또 성격도 좋으시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이 좀 빠르신 부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또 정용진 감독은 또 생각이 또 많으셔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해서 저는 그 장점과 단점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잘 흡수를 해서 이제 저한테 좀 시너지를 내려고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점과 단점을 제가 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년간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코치를 하다가 베트남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때 네. 동남아 축구와 인연이 생긴 건데 동남아 축구랑 운명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에서 20세 월드컵을 유치를 해갖고 아마 저를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2019년에 또 월드컵 가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해서 아마 감독님도 신태용 감독님도 때마침 또 연락이 오셔서 올래? 네 하고 그냥 갔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두 번 함께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돌발 OX 질문. 사실 박항서 감독보다는 신태용 감독과 케미가 더 잘 맞는다. 하나, 둘, 셋. 둘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둘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반전을 이제. 둘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저는 다 존경하시는 분들이고요. 박항서 감독님하고는 선수와 제자로서의 관계고 이제 지도자 생활은 짧게 해서 뭐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한두 달 안에 봐온 저 감독님은 스승과 제자의 때보다 스태프의 관계가 저는 더 마음에서 와닿은 게 있습니다. 분명 감독님이 힘들게 생활을 하셨던 부분을 저 밑에 이제 제자가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마음이 좀 많이 쓰여셨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정말 감사하죠. 케미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는 인간적으로 저는 감독님한테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신 감독님도 제가
어찌됐건 신감독님하고 들어갈 때 4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뭐 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죄송도 하고 해서 저는 뭐 누구의 케미가 잘 맞다기보다는 제가 언젠가는 저 감독님들한테 신세를 제대로 갚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아무도 안 맞다고 하고 싶습니다. 돌발 OX 바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네. 돌발 OX 질문. 나는 코치보다 감독이 더 잘 맞다. 하나, 둘, 셋. 아, 네네네. 오. 감독 체질. 네. 저에 대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을 또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보여줄 때 그 희열은 코치와 또 감독일 때 그 희열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감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독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있게 됐다 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족들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가족들은 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월드컵 준우승 코치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한번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지만 스승님이시다. 날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 저 나름대로도 개척을 할 자신이 있었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프로필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선수 시절 막판에 호주 가서 살았고 또 인도네시아 이어서 지금 베트남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자 계속 이동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 건데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고국이나 뭐 그립거나 그렇진 않나요? 매일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일단 제가 태어난 것은 한국이고 하지만 또 어차피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렇지만 또 가족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이들한테 미안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보는 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악수도 하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 스킨십이 좀 없었다는 게 아이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활약 그리고 성과를 내고 언젠가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좀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언젠가는 되게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항상 다할 거고요. 제가 한국 대표팀에 있을 때는 이제 코치로서의 역할밖에 못했지만 나중에서는 제 꿈이기도 하지만 뭐 감독으로서도 와서 한번 열심히 한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좀 막바지 접어들었는데 옹호균 감독의 앞으로 좀 목표, 좀 포부도 좀 궁금합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이긴 한데요. 저는 그 과정 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제가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